남성 선구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온 우주 만물과 자연의 질서가 놀랍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저희가 찬송하며 또 인생의 걸음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저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에 속한 경륜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그 지혜를 분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익숙하고 편하고 저희 스스로가 원하는 바를 따라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오늘도 저희가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뜻을 소중히 붙들고 그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어두워지고 굳어지기 쉬운 심령을 밝혀주시고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고도 또한 온전케 빚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겸손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자 할 때에 저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한 심지어 핍박이 있을 수 있으나 겸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누리신 그 궁극적이고도 완전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그 길이 참 복의 길인 줄 알고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저 자신의 중심성을 벗어나는 진정한 성장의 길, 사랑의 길을 저희가 걸어가고자 할 때에 저희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분명하게 직면하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자기중심성을 벗어나기에 한없이 부족한 저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저희로서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의 계명을 성취케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저희가 맛보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 하루의 걸음을 온전히 의탁하오며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선포와 설명,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원리적인 가르침이 11장까지로 이어져 왔다고 본다면 이제 12장에서부터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실천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접속사를 통하여서 바울은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기록한 여러 서신서에서 교리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관하여 선포한 뒤에 그것에 마땅한 결과와 응답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 순서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천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나 또한 우리의 어떤 노력의 부분에 속한 문제이기 이전에 그것은 항상 우리의 이해의 문제요, 우리가 앞서 깨닫고 인정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위 있는 가르침임과 동시에 간절한 간청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모든 권함의 근거로 그가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그가 설명한 것이 한편 한마디로 압축되어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은혜였다고 본다면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자비하심을 깨닫는 진정한 참된 깨달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권하시는 삶을 받아들이고 응답하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자원과 동기와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의무감이나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받게 될
어떤 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진정으로 깨닫고 누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권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자비하셨나. 그 자비를 이미 십자가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속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드러내셨나. 우리가 그 사실을 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충만하게 깨닫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풍성하게 그 은혜의 감격에 또한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씨름을 위한 원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하고 결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고 이루어 가고 계시고 완성하실 것인가. 우리가 그 사실을 늘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새롭게 발견하며 깨닫는 삶의 성장이 거침없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고난을 받고 씨름해야 할 삶의 중요한 모습을 바울은 우리 자신이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출발점이자 사실 그 모든 씨름의 핵심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엉뚱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힘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삶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마땅한 예배에 헌신하고 그 예배를 지키는 씨름에서 실패할 때 결국 우리는 엉뚱한 것들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참된 영적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쉽게 연결될 수 없는 말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적인 사고가 팽배해 있던 그 상황,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바울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존재 전부를 통해 드려지는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몸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의 내용들 속에서는 우리의 육적인 어떤 영역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역행하는 것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삶에 우리를 연약함에 빠지게 만드는 것으로 언급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언급하는 그와 같은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중립적인 우리의 몸으로 대변되어지는 우리의 존재 전체는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적극적이고도 또한 헌신된 삶의 자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는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 우리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활동과 우리의 행위들이 그러한 점에 있어서 하나의 제사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적으로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나 우리 개인의 큐티와 같은 개인적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의 활동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몸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이냐, 우리는 늘이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 자신은 제물로 삼아 우리의 육적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부정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동시에 또 한편의 관계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이 세상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세대의 틀 속에 집어넣고 마치 붕어빵의 틀 속에 들어간 밀가루처럼 그 틀의 형상, 그 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찍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 세대가 자신의 틀로 우리를 찍어내려고 할 때에 거기에 우리는 순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이 세상과 세대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받고 있는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며 또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데,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과 근원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가 새로워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선한 열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쏟아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지 않는다면, 마음이 그와 같은 거룩한 진리와 선한 것들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위와 삶이 거룩해질 수 없고 또한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고의 영역이 또한 그 속에서 분명하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별하라라는 말과 생각하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껏 구원 역사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밝히 증거해 온 것처럼, 이 역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성취하는 역사로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그렇게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인생들은, 이 세상은 자신들의 뜻을 실현하고자, 그 도모를 성취하고자 나름 애쓰며 또한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이 로마서 11장까지의 바울의 결론이었고, 그 결론 앞에서 바울은 송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추적하여 깨닫고 측량할 수 없지만,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안에서 궁극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열심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그 도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선포해 왔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또는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기 이전에 역사의 궁극적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할 때,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결국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 자신의 중요한 목적과 열망으로 삼는 그것에 일치하는 삶의 방향을 위한 씨름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편 새로워졌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새롭게 하셨지만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신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분별하며 우리의 행함을 위해 씨름해 가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를 향해 이와 같은 구체적인 권면을 한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깨닫고 또한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니 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방관자적으로 구경꾼처럼 있어도 하나님이 뭔가를 성취해 가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만큼, 그 자비하심으로 고난을 받는 만큼, 우리는 선한 열망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키워가며, 또한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씨름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 속에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생각의 분량을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서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하신 영역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엉뚱한 것에 우리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 분량을 초월하는 것에 우리가 매달려 있다 보면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난 것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생각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과 생각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서로를 키워가고 서로 역사하는 협력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을 다듬어 가야 하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생각을 키워가고 또한 더 선하게 지혜롭게 그 생각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생각을 중재하거나 생각을 그릇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요 생각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를 소중히 생각하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다 동일한 기능과 은사를 가진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체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들로 부름받았기에 우리가 그 각각의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발휘할 때 몸이 온전히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 은사 자체가 우리의 경건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은사를 주신 성령의 목적에 온전히 집중하고 충실할 때 그 은사는 더욱 풍성하게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또한 아름답게 발휘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또한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공동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허락받은, 은혜로 받은 은사를 아름답게 개발하고 또한 섬김을 위해 우리가 사용하게 될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뜰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더욱 풍성하게 허락하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 은사를 발휘함으로 서로가 그 은사들을 아름답게 섬김을 위해 발휘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성취해가는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특별히 바울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은사는 다르지만 우리가 그 은사를 발휘함에 있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은사를 발휘해야 하는데 사랑은 거짓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사랑을 진리와 자주 연관시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진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 진리와 함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감정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는 것이며 진실과 함께하는 것으로 거짓 그리고 악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사랑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것은 참된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과 깊이 관련된 씨름이란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악한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것을 차단하고 그것을 금지하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사랑의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거짓 그리고 악을 점점 제거하고 그것과 거리를 두며 하나님의 선에 속하는 사랑을 키워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할수록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에 속하기 위해서 또한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거짓을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와 진실이 사라지는 곳에서 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자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위선과 거짓이 또한 악이 우리의 자기중심성적인 이기심이 함께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욱 깊이 발견하며 그것을 제거하며 우리의 사랑의 순도를, 우리의 선의 순도를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 우리는 특별히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누구나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 먼저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을 것인가? 왜 나를 섬겨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존경해주지 않는가? 우리가 그 마음을 바꾸어서 이 세대는 그것을 중요한 기준에 놓고 관계를 바라보지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먼저 섬겨주셨나, 위해주셨나,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방향을 우리가 뒤집어서 내가 남을 먼저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먼저 내가 사랑을 실천하리라 우리가 결단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열심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지식을 쫓지 않는, 진리를 쫓지 않는 열심은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냉랭해지는 것이 아니라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를 우리가 품고 있을 때
거짓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참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선한 열심이 풍성히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열심을 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그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룬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품게 될때 우리의 삶에서 거짓과 악을 우리가 더욱 떨쳐낼 수 있고 선에 속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위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열심으로 사랑해 주셨는지, 온전히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가 진정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주님의 몸을 뜨겁게 섬기고자 하는 열정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의 환난 중에서도 그것을 단순히 겨우 참아내며 인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재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소망 삼는 사람들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아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은 아직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눈에 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는데, 그 소망이 참되다면 그 소망은 우리의 현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난들, 이 어려움들을 능히 인내케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며, 그와 같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 안에 놀라운 희락을, 즐거움을 주는 것이 된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두 번 간헐적으로 힘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항상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가 되어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소망이 제대로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또한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 다른 이들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것을 공급하는 채널이 되는 삶,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와 같은 나그네와 손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 대접받기를 바라고 대접받는 것을 통해 만족을 누리는 삶을 넘어서서, 이 세대의 모습을 넘어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를 원하며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는 삶,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누군가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쓸 것을 공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대해야 하고 또한 마땅히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실제적인 삶의 실천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날마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대로부터 끊임없이 받고 있는 의식, 무의식 간의 영향관계를 우리가 걸러내고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속한 세대가 우리를 찍어내려고 하는 그 틀에 우리가 순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섬김을 위해 발휘하는 가운데, 거짓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로 놀라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실천들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 우리를 세우신 삶의 그 모든 자리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